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화정 교무님 모시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네요. 예. 여러분들 아침에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오늘은 그러면 점심에 양식으로 채우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승님은 무아의 지름길이다. 이 제목은 제가 시를 읽으면서 한번 오늘 교도님들의 이 공부에 뜻을 한번 새겨서 한번 연마해보자 하고 이 제목을 넣었는데요. 스승님이라면 우리는 스승님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누가 있을까요? 예?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승님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지할 때는 내가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보통. 그래서 제자는 스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내가 스승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제자다 이런 뜻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님은 무아의 지름길이라고 그랬는데 무아라 그러면 결국 나 모든 나를 내려놓은 그 상태를 무아라 그러죠. 그게 참나라 그러고 그 자리가 열애 본래 나의 본성 자리고 이런 상 진리 자리고 곧 열애다. 내가 곧 열애다라는 뜻이 결국은 무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곧 없는 자리. 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늘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우리 말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튀어나와요. 항상 나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 나가 고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없애는 무한은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나. 그래서 스승님은 무아의 지름길이라. 조금 엉뚱스럽긴 하는데 내가 가장 빠르게 무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곧 스승님의 말씀에 따른다 뜻이에요. 따른다. 네. 교회 가면은 모두가 뭐로 따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바로 무아가 되는 지름길이다. 스승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연불에 대한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은 정말로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데도 우리는 이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따르지 않고 괴로워해. 그죠? 그래서 저희들의 인간이 삶이라는 것이 보통 괴로움의 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바다라고 해서 고통이다. 삶이 고통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삶이 그냥 고통이야. 왜? 즐거움이라는 분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분별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고통이다. 인간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한 분별로 분별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삶을 고락상반이라면서 주로 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고집에 있다고 고집에 고집 멸도 네. 그래서 오직 인간이 그 괴로운 것은 집착해서 있다. 어디에 집착할까? 나라는 그 아예 분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고 나라는 게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나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있고 나라는 대상은 모두가 하나에 따라서 둘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 그 주 재료는 나라는 한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바다가 어디서 오느냐, 그 집착에서 온다. 그 집착을 멸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 멸하는 공부는 부처님께서는 많은 법문을 일러주셨어요. 크게 여러분들이 기본 알고 있는 것이 12인연법, 네, 사고 팔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고통과 미운 사람 만나는 고통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과 오음승고, 내가 색수상 행식의 어떤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그 모든 것이 집착이 되어서 오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법문이 굉장히 어려워. 그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종사님께서는 딱 한말로 지난주에 뭐를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라. 근데 온전히 잘 안 돼. 그죠? 온전히 잘 안 되니까 문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온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양 방법으로 두 가지를 딱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를 염불을 하라. 이 염불을 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괴로움의 바닥에 있으면서 저보고 하는 거예요. 괴로운 바닥에 있으면서 그 염불은 저기 따로 놓고 사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가 염불한 그 일념으로 무의안락 지경에 든다 그러죠. 무의안락의 지경에 든다. 스승님은 무아의 지령길이다. 이 본문을 믿고 내가 이 순간에 실행을 하게 되면 나는 결국 무아가 되고 그것이 곧 지령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은 제발 좀 우리 함께 스승님의 말씀을 실행하자, 예,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 뜻으로 염불의 제목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한테, 야, 나무함이 타고 그 좋은 것이니까 그냥 해봐라, 이렇게 안 하셨어. 이 정전 몇 장 되지 않은 이곳에 염불이라는 것을 아주 수양 방법에서 제일 먼저 딱 올려놨어요. 염불이라 하면, 염불은 천념 만념을 일념으로 한다. 천념 만념.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딱 만들어주는 공부법이다. 그렇게 딱 제일 첫 장에 일려놓으셨어요. 천념 만념을 일념으로 한다. 두 번째는 순역 경계를 안정시켜준다. 아, 우리는 얼마나 순역 경계가 오는데 내식으로 고민하지 이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안 해. 맞죠? 예. 네. 아, 우리는 괴롭다 하면서 괴로운 바다로 계속 들어가. 계속 괴롭 들어가가지고 탐욕이 오면 탐욕되는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분한 것이 올라오면 내가 왜 이 분한 것을 당해야 돼 하면서 분한 것에 막 빠져들어가고, 좋은 것이 오면 좋은 것에 막 좋다고 거기에 또 생각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역 경계가 오면은 순역 경계를 놓고 무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괴로움의 바다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중생들이다. 그래서 부처님, 대종사님께서는 첫 줄에, 네, 천년 만념을 일념으로 해라, 이 말은 일 없을 때, 우리는 일 없을 때 어떻게 사냐 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도 되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 온 생각으로 우리는 일 없을 때 살고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일 없을 때 천념 만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를 해라. 뭐 이 생각 저 생각에도 내한테 크게 뭐 불편하지 않는데 왜 대종사님은 천념 만념을 일념으로 해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우수의 법칙에는 인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하는 이 한 생각도 그거는 반드시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심코 한 생각이 어느 때인가 툭 올라오는 그것은 심은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없다고 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생각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일 없을 때 늘 천년만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염불을 해라. 염불이 입에 그냥 달고 있어야 돼. 나무 아미타불 달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일 있을 때는 순력 경계가 확 와서 내게 아가지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예.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뭔가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고 또 뭔가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래서 안에서 뭔가가 막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온전이야, 온전. 그 온전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연구를 해보라고. 우리는 온전히 잘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그 방법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간단한 연불로 경계가 와서 순역 경계가 나를 흔들 때 바로 온전을 취하기 위해서 연불을 해봐라. 그러면 무아가 되고 사라가 된다. 사라. 죽일 살자예요. 나를 죽인다. 나를 살아가게 해라. 이 말은 나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해라. 그 살자가 죽일 살자. 나를 죽여야만이 늘 여야한 저 법신불의 저 자리에 여려의 자리에 머물고 내가 곧 법신불이 되고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연불이 좋으니까 해라가 아니라 이런 뜻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서서 가져가서 쓰라. 가지고 쓰라. 그 연불 문구 하나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연불 문구. 나무, 암이, 답을. 공부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좀 나죠? 작년에 했습니다. 사실 연불 공부를. 한 번 더, 뭐, 작년만 했겠습니까? 수 없는 세월의 교무님들이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는, 예, 잊어버리는, 예, 먹어버리는 그런, 예, 사람들이라 다시 한번 또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은 돌아간다, 이것이야.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아미타로 돌아간다. 아미타. 아미타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부처님 당대 때 아미타라는 그냥 부처님의 영어를 만들어 놓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면은 아미타 부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가 어디다? 서방정토 극락이다. 그렇게 방편을 쓰신 거예요. 18,000 그 거리에 있는 저 멀리 우리는 몰라. 저 멀리 서방정토 극락에 뭐가 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너가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너희들이 서방정토 극락에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불러라. 그렇게 해서 과거 불교에서는 연불법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게 한 거예요. 물론 더 다른 뜻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염송하면은 아미타 부처님 다시 말하면 서방정토 극락에 간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서방정토 극락이 저 멀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네, 여기에. 네, 지금 이 순간 내 자성, 여기에 자성불이 내게 아미타불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유래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처라는 것이고, 선인 교무님들이 수없이 너의 존재가 귀하다, 너가 부처다. 막 수없이 들었을 거야. 내가 본 열애라는 것은 내 안에 곧 이 우주와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내가 곧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자성불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부르면 부를수록 어디로 간다? 자성불로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성불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 안 가고 천년만년으로 안 가고 순육경계로 안 가고 나의 아비타 자승 부처님한테로 들어간다. 그죠? 예, 조금 입으로만 해도 그래도 세포에는 얘가 하나씩 바뀌어요. 수억 개의 세포가 오늘 나무아미타 그랬죠. 세포 한 개가 바뀌어요. 내일 또 하죠. 그러면서 어느 날 늘 뭘 하다 보니까 입에서 뭐만 나옵니까? 나무아미타불 만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하지 않는데도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세포에 젖어 있고 어느 날 저승길에 갈 때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이 그 사승불을 부르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꼭 부처다. 내 안에 부처님을 많이 불러라. 저 되지도 않는 저 순육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내 부처님을 부르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야. 오직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거야. 온전해질 때 온전으로 인해서 밝은 온전 이꼬르 영지가 되는 거예요. 영지라는 것은 밝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불을 켜가 밝은 거 이것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밝음이 내 안에 본래 부처 안에 고요하고 적적하게 되면 그 안에 본래 밝음이 같이 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허공에 이 만물을 보는 것도 그대로 비어있고 밝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는 거예요. 막 알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고 온전해진다 이것은 내 안에 신령스러운 영지가 발현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생각이 같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밝은 바른 지사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수양 공부로 너가 저 유래가 되는데 잘 생활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경계가 너가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방법이 연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이다.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곧 무아가 되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당부당부 하는 거예요. 연불이 뭐 어렵습니까? 세상으로는 애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 이론으로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수없는 교무님들의 법문 속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계속 우리가 지름길로 가자는 거죠. 지름길로 실행해보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연불을 할 때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연불을 하고 나면은 연불의 공덕까지 아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공덕까지. 연불을 할 때는 연불은 우리 교도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가 편의하게 아무나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편의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가능하면 외경이 있을 때 하라. 외경 바깥 경계가 있을 때 하라. 바깥 경계가 좀 더 심할 때 이 연구를 하면 기뇨해진다. 이 연구를 기뇨하게 쓰라. 그러나 새벽이나 저녁에는 뭘 하라? 외경이 작을 때는 좌선을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수양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시간에는 우주 기운이 모두가 이렇게 깔아앉아요. 우천지 기운이 이렇게 눌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내 마음도 같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좌선을 하면은
이렇게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빨라져. 근데 이런 밤낮에는 활동하고 천지 기운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앉아서 뭔가를 선을 해보려 해도 굉장히 힘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앉아있지 못해. 계속 마음이 뜨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한다? 염불을 하라. 염불. 외경이 이렇게 강할 때는 염불이 기뇨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좌선이 기뇨하다. 그렇게 그거를 잘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쓰라. 그렇게 일러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좌선과 염불을 끊임없이 활용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염불과 좌선의 결과가 같아 그랬습니다. 같아요. 우리는 좌선이 어디 꾸준한 것 같지만 염불도 같은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염불을 해서 내가 좌선의 공덕, 여러분들 좌선의 공덕, 여러분들 오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예. 방금 예 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경금망동하지 않는다. 경금망동하지 않는다. 이야, 여러분들 경금망동을 한다. 이것은 뭐다? 내가 마음이 덜떠있다. 지금 안정이 안 돼. 경금망동, 하지 않는다. 또. 그건 동작에 정신을 넣는다. 와. 경금망동 하지 않는다는 거는 곧 육근 동작의 순서를 딱 잡아서는 눈을 볼 때, 입을 사용할 때, 귀를 들을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또 아, 거기까지만 할게요. 본사님 극락을 수용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게 돼도 이렇게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고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급하면 뭐 합니까? 경거망동하죠. 조금 좋은 일이 오면은 막 그냥 육근 동작에 순서가 없어져요. 예. 그런데 이 수양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순육 경계가 탁 와도 그 경계 속에 마음이 늘 이 평온한 그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계가 와도 확 끄달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아. 끄달려 갈지 안 갈지를 이 정도는 이제 알아, 우리 교도님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끄달려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는데 멈추는 힘이 아주 약해. 그래서 끌려가. 끌려가는 때가 많아.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항상 온전함을 챙겨라. 미리미리 챙겨라. 응용의 형세를 돌아보아 미리 연마해라. 네. 오늘 저 바깥에 나갈 준비를 미리미리 육근 동작의 순서를 잡게 해라. 그러면은 경계가 와도 여기서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육근 동작의 순서를 잡기 때문에 경계가 와도 확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준비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집 치우고 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바빠지죠. 그런데 평소 준비가 쭉 이렇게 된 사람은 오늘 청소 조금만 치우면 되겠구나. 오시니까 있는 대로 이거 대접하면 되겠구나. 뭔가가 여기 육근 동작의 순서가 잡히듯이 마음이 늘 온전하게 해서 여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거망도 오늘 갑자기 이 시간에 누군가가 저 멀리서 전화가 왔다.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경거망도 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선배 중에 여기에 계셨다 출가하신 선배님 계시죠? 옛날 김서진 교무입니다. 저는 같이 그때 이제 제가 간사 시절에 그분은 학교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를 안 가고 항상 교당을 오더라고, 방학 때. 방학 때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교당 일 돕고 마치고 학교를 가고 그러는데 그때 공부를 하는 중에 부산에서 가족이 무슨 일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놀랬다. 저는 그때 추가하기 전이고 간사 생활했지만 지금 내가 뭘 한들 저것이 바뀔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전화로 딱 해가지고 시간 내서 한번 갈 테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야,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내 혈연이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정신이 없잖아요. 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휴대폰도 뭐도 모르고 막 정신이 없어. 육근동자 순서가 다 잃어버려. 근거망동이 돼버려. 근데 그때 그분 학생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분하게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야 얼마나 전생에 많이 닦았으면 저렇게 다 안분하고 안정을 얻을까. 제가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이치가 사고가 난 거는 사고가 났을 뿐이지 그 난 것에 대한 괴로움은 누가 갖는다? 나의 분별이 갖는 거예요. 내 분별이.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분별이, 내 집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분별과 내 집착은 어디서 왔다? 인연 따라서 인연 생했고 인연 멸한 거예요. 다쳤다? 그때 한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야. 허무한 것들이야. 그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그 이치를 알아라고 계속 팔정도를 공부시킵니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12년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 왔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거기에 잡히지 마라. 허무한 것들이 실상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이치를 아는데도 머리로 들었는데도 일 당하면 그건 어디로 다 달아나가 버리고 그저 그냥 내 가족, 내 형제, 내, 나 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대체로 이제 그런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인생 살아오면서 아 이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수없이 들은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송사님께서 스승님은 무아의 지경길이다. 연불은 곧 스승님이고 교법은 바로 스승님이에요. 이 스승님 전에 말씀하셨던 분 스승님 교전도 스승님 이 스승님을 믿고 두 마음이 없이 그대로가 될 때 제자가 될 때 그대로 내가 제자가 될 때 무아가 되고 그 길은 바로 동락의 자리에 가는 길이고 내가 곧 그 자리에 하나가 되는 자리고 사슴굴에 들는 자리다. 첩경이다. 지름길, 첩경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일 없을 때는 천년만년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도 되는 생각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아미타 일 있을 때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순육 경계가 와서 내 마음이 경계에 휘둘릴 때 뭐한다? 나무아미타불로 마음을 안정시키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시켜서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마음을 내가 항상 준비해라. 온전함. 온전함이란 너나가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선악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불로 연불이 나와야 다시 선한 업을 짓고 왜? 인간 사기는 인과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업을 짓고 선한 말을 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선한 쪽으로 내가 행을 하는 거예요. 그 행이 다시 올 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선한 것으로 오고 일심으로 오고
잡념으로 오지 않고 좋은 쪽으로 내한테 올라 이미 올라오는 게 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딱 5분만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연불 공부하고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그 부를 때 문구와 그 나무 아미타불 문구와 나의 일념이 하나가 된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문구 나무 아미타불 그 문구와 나의 한 일념 한 생각이 딱 거기에 하나로 돼서 계속 그것만 알아야 한다. 그 평소에는 뭐냐 나무 아미타불 하도 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수양 공부로 딱 5분 정도 제가 북을 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점심 수양 공부로 시습하고 마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셨으니까 마음은 큰 소리도 하지 말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말고 자기 기운에 맞도록 해라. 자기 기운에 맞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격법대로 한번 조금만 연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부
1분 2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